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 블리게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마라기 프라모델 NG 뉴 건담 메탈릭 코팅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워! 코팅 바지입니다. 2008년 2월에 발매했습니다. 가격이 행가로 8,500엔이고요. 국내에선 현재로 따졌을 때 한 85,000원부터 한 102,000원 정도 구매할 수 있겠죠. 전신이 검은색이랑 프레임 빼고는 다 코팅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은 은색 메탈릭 코팅, 빨간색도 엑스트라 피니쉬 개통, 금색도 엑스트라 피니쉬 개통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존재감 하나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티타늄 피니쉬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쪽이 색깔이 더 짙어요. 그래서 좀 차별이 돼요. 둘이 구분이 확 됩니다. 엄청난 코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MG로 또 이걸 보니까 간만에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외형 위주의 리뷰가 될 것 같고요. 상세한 기믹 같은 리뷰는 이전에 했었던 일반 버전 구판의 리뷰를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뉴 건담 메탈릭 코팅 버전 외형 살펴보도록 합시다. 은색의 아주 영롱한 뉴 건담입니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구판 프로포션으로 이런 코팅을 보는 건 또 남달라요. 야, 더군다나 이 MG 같은 경우는 발매했을 당시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뉴 건담이라는 이름값도 있지만 일단 코팅되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여서 그 부분 유독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반판과 비교해도 이 정도 퀄리티는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 메탈릭 코팅이라는 느낌을 잘 살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 일반판 리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외형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 코팅. 야, 메탈릭 코팅 장난 아닙니다. 은색이 번쩍번쩍, 심지어 위에는 막 조명 반사가 막 번쩍번쩍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컬러들 중에 이 검은색 빼고는 다 코팅되어 있습니다. 노란색도 금색 코팅, 빨간색도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그리고 은색 부분, 원래 하얀색이었던 부분은 전부 다 이 은색의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죠. 실제 이 금속의 질감을 표현한 코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검은색은 블랙 메탈릭 컬러로 사출되어 있어서 약간의 이런 물결은 보이지만 크게 티가 많이 나고 막 그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가슴 정중앙엔 좀 있네요. 웰드라인 보이기도 하네요. 들어가 있는 데칼은 전용 습식 데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X93 아니면 연방군 아니면 이렇게 뉴타입의 마크, 암으로 마크죠. 암으로 마크부터 해서 여기 또 암으로 마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화려하게 데칼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제 경우는 이 코팅면 위에다가 마감을 잘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으로 데칼 붙이고 나면은 상처가 많이 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애초에 생긴 거 자체가 뉴건담이 좀 잘생긴 편이기도 하지만 역시 코팅되면서 카리스마도 있어졌고 이 금색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도 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포인트, 콕피트라던가 고관부의 코팅도 꽤 깔끔해서 뭐 코팅에 대한 미스가 있진 않을까 막 그런 걱정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코팅 미스는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 참 좋았습니다. 노란색은 심지어 포인트 되는 곳들이다 보니까 어깨 바깥쪽이나 백팩 쪽에 있는 것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백팩은 블랙 메탈릭 컬러 사출이고 허리 쪽도 마찬가지 코팅에 어색함은 딱히 없었습니다. 좋네요. 메탈릭 코팅. 이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결국은 HGUC도 메탈릭 코팅이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나중 가면은 MG 뉴 건담의 코팅이 다른 게 나옵니다. 바로 버전 카토키의 티타늄 피니쉬 코팅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메탈릭 코팅 같은 경우는 이 검은 색깔 부분은 일반 사출이었잖아요. 메탈릭 블랙 사출인데 이쪽은 검은색도 코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카 같은 경우는 티타늄 피니쉬다 보니까 은색이 감도는 하얀색의 느낌의 코팅이었다면은 구판 같은 경우는 메탈릭 코팅, 이름 그대로 이 금속을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티타늄 피니쉬, 방금 말했던 검은 색깔 부분의 코팅, 그리고 이 구판 메탈릭 코팅은 검은색은 코팅이 없었죠.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검은색도 다 코팅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코팅 버전이라 그래서 합금 부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고관절 내부에 무게축 역할을 해주는 합금 파츠, 그리고 다리 발목 인근에 합금 파츠가 쭉 들어가서 무게를 확실히 잡아주고 있다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뭐 가동이나 이런 거는 일반 버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일반 버전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그럼 과연 무기들은 어떻게 코팅됐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짜잔! 빔라이플입니다. 이쪽도 하얀색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메탈릭 코팅의 대상입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기존의 검은색과 하얀색 조합도 좋았지만 은색, 와, 실버와 블랙의 조합도 상당하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다 하이퍼 바주카도 마찬가지 코팅되어 있습니다. 바주카는 뒤쪽에 바주카의 탄도 코팅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는 재미, 소소한 재미가 있다 볼 수 있겠고, 예, 겉부분에 들어가 있는 은색, 오우 야, 거슬리는 게 있다면 역시 게이트 자국이겠죠.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조금 조금씩 게이트 자국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쉴드, 아, 은색 정말 이쁘거든요. 예, 코팅 자체가 미스 없이 깔끔한 건 좋은데 제가 코팅 위에는 마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칼 붙이고 이렇게 됐어요. 일반판이랑 비교하면은 데칼 부분도 좀 달라진 게, 일반판은 정말 그냥 빨간색에 초록 색깔 눈이었다면 이쪽은 자세히 보면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어서 약간 반짝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쪽을 다시 보면 이쪽 데칼도 메탈릭으로 되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스커트라던가 어깨에 들어가는 데칼들도 메탈릭이었습니다. 다음은 핀 판넬. 짜자잔, 스티커의 이질감이 아주 돋보입니다. 금색깔 코팅 위에 금색깔 스티커가 들어가니까 조금 색깔의 차이도 좀 느껴지고요. 누가 뭐래도 역시 스티커보단 코팅이다 라는 느낌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던 이 코팅 질감 자체도 잘 되어 있고요. 뒷면 마찬가지 검은색깔 메탈릭 블랙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은색은 방금 본 것들과 일단 동일한 상태입니다. 장착해 볼까요? 역시 볼륨감, 갑자기 확 늘어난 볼륨감. 야, 뒤에서 봤을 때도 야, 역시 뉴건담하면 핀판넬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네요. 이 포함된 빔사벨들도 빔사벨의 손잡이는 전부 다 메탈릭 코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빔파츠는 일반판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무장을 전부 장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볼륨감도 있고 코팅도 잘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요거 존재감은 있다. 확실한 존재감은 있다. 그 부분이 가장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뭐 당연히 콕피트 해치 오픈이 됩니다. 해서 내부에 이렇게 은색으로 코팅된 암브로레이가 탑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00분의 1 피규어도 은색으로 또 메탈릭 코팅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엘스 세치나를 보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MG 뉴 건담 메탈릭 코팅 버전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비록 구판이라고는 하지만 이 코팅 하나는 알아줘야 합니다. 티타늄 피니쉬 코팅과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전시할 때는 이 친구도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쳐볼게요. 자,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목 상태가 좀 말이 아니어서 목소리가 좀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제품은 참 좋은 친구입니다. 요즘에는 뭐 버카의 티타늄 피니쉬에 좀 솔직히 말하면은 전체적인 품질 자체에서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 친구는 코팅으로 이겁니다. 전시하긴 그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안녕! 빠부시!